316쪽 스시 검한번 읽어보고 오늘 세 번째 역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6쪽 스시입니다. 앞에서 마음과 만부수의 53가지 결합된 법을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그렇죠, 그죠? 마음 하나, 만부수 52개. 이렇게 해서 53가지 법을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뭡니까? 고유성질이었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했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요 여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겠다. 이제 요렇게 지금 서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음의 14가지 역할입니다. 딴 거는 우리가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를 통해서 더 심도 깊게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역할 14가지입니다. 줄이면은 10개, 그죠? 우리,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를 확장시키면은 14가지가 되고요. 이 5가지는 전오식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벌써 그두 가지 관점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왜 5가지로 나눕니까? 자,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하고 정신적인 느낌은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그죠? 즐거운 느낌일지라도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느낌을, 그죠? 이제 경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317쪽입니다. 즉,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나눴고, 이거를 다시 아비담에서는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거는, 그죠? 느낌이 일어나는, 이제 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서 역시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도표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321쪽 도표 보는 법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여 이상하게 동그라미 막 치놨는데, 그죠? 이거 다 헤아려 보면 몇 개가 될것 같아요? 121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머야, 이거 왜 이래 되지? 이 도표를 이해하려면은 무슨 도표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206쪽이, 그죠?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 있잖아요. 그 121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12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 해로운 마음이 우리 저 206쪽 도표에서 해로운 마음은 몇개 있습니까? 12개 했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밑으로 쫙 세어보면 몇 개입니까? 실제로 12개입니다. 그죠? 거기 해로운 마음의 1번부터 12번까지가 차례대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는 뭘 했습니까? 기쁨이 한 칸에 있습니다. 그죠? 기쁨이 한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기쁨이 한개 하느냐? 평온이 한개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는 기쁨이 한개 하니까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 밑에 네 가지는 뭡니까? 왜 그냥 하얀 동그라미입니까? 평온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206쪽 도표하고 딱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이해가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인 없는 마음도 뭡니까? 원인 없는 마음은, 예, 우리죠? 해로운 거, 유익한 거, 원인 없는 작용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18가지였죠? 그렇게 동그라미 해보면 18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면 됩니다. 됐죠? 됐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 느낌에서는 요거를 초점 맞추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320쪽에 있잖아요. 320쪽에 담마상관이 중간 밑에 보면 담마상관이 주석세이며 아비담마의 주석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타살린에 의하면은 눈귀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의 이라는 그죠?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느낌도 평온한 느낌이 그냥 막 그죠? 덤덤한 느낌이 와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몸의 그죠? 그 대상인 감촉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거라서 그죠? 왜냐면 감촉의 내용은 아타살린에 의하면 눈귀 코 혀의 네 가지 감각의 문에서
형색, 소리, 냄새, 맛의 감각의 대상이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다. 눈귀, 코, 혀라는 네 가지 감각 기능과 형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네 가지 감각의 대상은 모두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비다마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근본 물질, 불교에서 근본 물질은 뭡니까? 지수, 화풍. 됐죠? 지수, 화풍이고 나머지는 물질 28개 중에 나머지는 24가지는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 파생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그죠? 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그죠? 그 충격은 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모루에 놓여져 있는 네 개의 솜덩이를 네 개의 다른 솜덩이로서 두드린 것 같아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을 표현한다. 이거 아주 멋진 비유죠. 솜덩어리를 있잖아요. 우리 모루 있죠. 우리 그 뭡니까? 그 대장 안에서 쇠 두드릴 때 하는 거죠. 밑에 그 쇠덩어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솜덩어리가 톡톡톡톡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충격은 안 강했죠. 자, 그죠. 그래서 우리 두드리는 이 뭡니까? 눈귀, 코, 혀 이것도 뭡니까? 그죠? 그 파생된 물질이고 그다음 거기 있는 형색, 소리, 냄새 이것도 파생된 물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솜덩어리로 솜덩어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느낌은 뭡니까? 덤덤한, 별 볼 일 없는 느낌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덤덤한 느낌, 평온한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몸의 대상인 감촉은 땅, 불, 바람의 요소라서 이런 대상이 몸의 감각 기능을 자극하면 그 충격은 강하며 바로 몸의 사대로 전달된다. 마치 모래에 놓여있는 솜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다. 됐죠? 지대화대 풍대는 우리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일 원하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유익한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다. 만일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몸의 아르마리는 해로운 가보의 마음이 되고 그때 나타나는 느낌은 육체적 고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321쪽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321쪽 도표에서 그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해로운 과보 해갖고 밑에 하얀 동그라미 4개 있고 그 밑에 네모로 된 하얀 것이 있죠? 이게 고통이지. 이게 바로 신식입니다. 몸의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있잖아요. 지대, 화대, 풍대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이랍니다. 해로운, 그죠? 갑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바로 고통을 느끼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는 또 바로 뭡니까? 예,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 말을 지금 여기에 적어놨 겁니다. 이거 괜히 해갖고 시작합니다. 그죠? 또 이왕 한 거, 152쪽도 한 펴보십시오. 152쪽에 보면 그것도 도표 있지요? 원인 없는 마음들에서 18가지 적어놨지요? 그 보면은 5번하고 12번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5번은 뭡니까? 마음으로 보면 신식이죠. 위에 앞에 네 가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었죠. 그때 느낌은 평온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신식은 바로 해로운가 보니까 여기서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것 중에 8, 9, 10, 11, 12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도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뭡니까? 평온이죠. 근데 신식은 뭡니까? 즐거움이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지화풍 3대가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죠? 괴로움 아니면은 즐거움이라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예? 네? 수는 우리 마음이 직접 체험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육장을 해야 됩니다. 책 갖고 계시면 우리 저 이 학원 있잖아요? 2권에 보면은 그 육장에 보면은 요거 있죠? 예예 그럼 그 책을 봐도 예 그대로 됩니다. 예,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원인의 길라잡이죠.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러면 저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원인을 갖고 있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323쪽 도표입니다. 됐죠? 도표 보면 여기서는 전부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은 우리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깔려 있다 했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 치 할 때죠? 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뿌리 박았으니까 탐욕이 있겠죠? 그러니 최대
두 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도 최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뿌리박은 마음은 당연히 어리석음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한 개의 원인을 가졌거나 두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욕계 마음 가운데서 그죠? 욕계 지혜 있는 마음, 욕계 마음 하면 우리가 욕계, 이건 이제 우리 좋은 마음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 하면은 우리 아름답다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장만한 것.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개였죠? 8개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가 4개였죠? 지혜가 없는 것이 2개였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에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불탐 무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죠? 반드시 들었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몇 개가 일어나겠어요? 예? 욕계 지혜 있는 마음에는 여기서 그죠? 12가지가 일어난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4, 3, 12. 됐죠?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고한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은 각각의 4개씩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4, 3, 10이 되고, 그죠? 그럼 지혜 없는 마음도 어떻게 되면 각각의 4개였지요? 예, 그래서 4, 3, 10이 12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마음은 뭡니까? 원인을 보면은 불탐, 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도표 보십시오. 그죠? 그럼 요게 지혜 없는 마음은 지혜가 없으니까 불탐, 부진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자, 고귀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 저 새끼 마음, 무식의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 하죠. 새끼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입니다. 왜 15가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래서 3 곱하기 5 혹은 5 곱하기 3은 15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식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12가지입니다. 우리 저 무식의 마음은 4가지죠. 고무범처, 식무범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하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27가지. 15 더하기 12는 27. 됐죠? 그죠? 그래서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27로 되어 있고요. 고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탐, 무진, 불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한 마음은 8개입니다. 왜 8개입니까? 그리고 도의 마음 4개, 과의 마음 4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4개.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한과 4개. 당연히 출생한 마음에는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탐, 부진, 불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죠? 아비담바에서 마음을 자꾸 따지 샀냐?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차별을 한다는데 어떻게 차별합니까? 한번 바쁘십니다. 시간 없어도, 그죠? 442쪽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저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보면, 그죠? 442쪽에 보면은 개인에 따른 분류 해놨죠? 찾으시죠? 개인에 따른 분류 해갖고 뭡니까? 그거 보면은 그 24번에서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그 다음에 443쪽 제일 밑에 보면은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 요렇게 되어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재생 연결, 우리 한 세상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세상의 최초의 아르마리는 재생 연결식으로 그 세상이 태어나지요. 그럼 그 재생 연결식은 앞에 우리 저 앞에 했어요. 1장에서 했습니다. 206쪽 도표에서 재생연결식은 전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9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존재지속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9가지 마음을 원인을 가지고 분류해보면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 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개의 원인을 가진 거. 자, 우리가 순서대로 해보면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자. 됐죠? 두 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세 개의 원인을 갖고 태어난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원인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나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갑으로 태어난 원인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축생, 악이라는 악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어떤 원인도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서 그것은 뭡니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갑으로 나타났는데 원인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152쪽에, 그죠?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다 했어요. 이제 원인 없는 마음 조금 감이 잡히죠?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벌써 그죠? 이 지금 뭐,
8번째, 9번째 지금 반복학습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익한 과보기 때문에 선체에는 태어났는데, 즉, 인간과 신으로는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됐죠? 그죠? 강무스님처럼, 어버버버버, 됐죠? 그죠? 예. 뭐, 딴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좀 멍청한 거죠? 어버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예, 지신, 뭐, 목신. 신으로 태어났는데 나쁜, 뭡니까? 해인사, 정랑 귀신. 아, 그건 귀신 아니야? 악귀 아니야? 무조건 비유를 들다 보면 그래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뭡니까? 우리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 경우에는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 혹은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 이랍니다. 그런 게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졌다면 뭡니까? 불탐, 부진. 됐죠?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는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인간을 태어난 경우는 인간과 신으로 태어난 요 두 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두 가지 원인만 가지고 태어난 자는 본 삼매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실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도표는 323쪽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쭉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역할의 길라잡입니다. 그죠? 그래서 325쪽, 뭐, 역할, 끼짜, 뭐, 라싸, 이런 걸 해서 했고요.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경지와 종류에 따라서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특징으로서는 하나이지만 다시 이렇게 14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마음을 분류해보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마음을 이해하는 폭이 깊어진다는 마음은 뭡니까?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있잖아요? 예, 이해가 그만큼 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뭡니까? 예? 수준이 낮은 사람,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참나 진화 대하 이래갑니다. 참나 진화 대하로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됐죠? 구라같이들, 그래, 알고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뭡니까? 큰 스님은 까고, 그죠? 지는 올리고. 됐죠? 그죠? 아, 그렇게 딱 이유가 되죠. 왜 참나 진화 대하면 그렇게 뿅 가느냐? 왜 뿅 갑니까? 그렇죠. 두 가지구나. 그죠? 예. 그죠? 그죠? 그럼 뭡니까? 예? 마음이라면 뭡니까? 예? 역할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을 심도 깊게 딱 해보는 사람은,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나 진화 대하면 뭡니까? 수준이 낮은 이야기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서 그죠?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 이 한은 그거로 그렇게 지불을 해버립니다. 다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와, 이제 이런 거 뭐 참나 지나 대화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와, 수준 없는 사람 될까 싶어서 못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326쪽입니다. 역할을 길러자면 14가지가 있겠습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 자,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다섯 가지 아르마리 등의 열 가지가 된다. 다섯 가지 아르마리는 뭡니까?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이거 뭡니까? 우리 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그죠?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역할은 보는 역할을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귀의 아르마리 역할은 뭡니까? 듣는 역할을 하고요. 코의 아르마리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 아,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마음을 읽어서 제가 고마워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요 다섯 가지를 불교에서 하면 뭡니까? 전오식의 역할,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전체 열 가지 역할로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저 열 가지 역할,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은 열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 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동시에 모니를 합니다. 됐죠. 그죠.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그죠?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일어납니다. 왜 하나밖에 못 일어나는데? 보고 듣고 동시에 안 됩니다. 불교하고 우리 인도, 그죠? 저쪽 인명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학에서는 동시에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갖고, 저 논리적, 그죠? 뭐,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쪽 우리 불교하고 힌두교 그 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뭡니까?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요 열 가지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밑에.
자, 우리 재생연결 역할을 하는 데서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327쪽 제류입니다. 327쪽 제류에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327쪽 두 번째 줄 아비담마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빠띠, 산디, 윈난합니다. 그래서 빠띠, 산디란 말은 재생연결. 즉, 그죠? 그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라는 건 뭡니까? 전생과 금생 혹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출처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상이 뭘까요? 그때는 뭐를 못 봅니다. 그죠? 한생의 최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갖고 대상을 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죠? 재생연결식이 가지는 대상을 이 책에서만 해도 또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생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화나라 해서 요 뒤에 나옵니다. 업을 짓는 과정을 자화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한생의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그죠? 한생에서 산한 여러 가지 업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업들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원인을 업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금생에 그죠? 100조개의 업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100조개 너무 많습니까? 그러면 뭐 그죠? 한 100억 개를 짓다 합시다. 그럼 100억 개 업을 지었으면은 100억 개 가운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억 깨 업을 지은 그것이 그 가운데 어떤 강력한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죠? 요거는 오장에서 다 따집니다. 100억 깨 업을 지었는데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냐? 문득 결정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죠? 오장에 가면은 업을 16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가지 업이 주로 뭡니까? 이거를 분류한 데 있습니다. 어떤 업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가?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하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많은 업들 가운데 어떤 업이 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미야마 법칙이라 합니다. 딱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즉, 이것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된다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잘은 몰라도 그래 돼야 될 것 같죠. 어떤 게 결정하기는 그런 게 뭡니까? 우리 불교 안에서도 특히 도교 안에 염라대왕이 나오잖아요. 염라대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불교책을 하면 업을 지었으면 과보를 받아서 재생연결식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뭡니까? 에? 보통의 그죠 중생들은 무슨 과보로 재생연결식인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있잖아, 그죠? 명부를 가지고 와서, 카미어, 이러고, 그죠? 시다운 프리즈, 이러고, 그죠? 이걸 딱, 니는 뭐, 요런 걸 짓고, 요런 걸 짓고, 요런, 요렇게는, 좋은 것도 보니까 나쁜 것도 많, 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니는 뭐, 아귀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귀, 딱! 이러면 뭡니까? 엥, 아귀로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 그죠?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저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방법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요렇게 되어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364쪽입니다. 364쪽에 보면은 그 세 가지를 설명해 놨죠. 그죠? 예. 문에서 벗어난 마음 해갖고, 그죠? 자, 그래서 364쪽 제일 밑에 보면은 업. 됐죠? 그럼 365쪽에 보면은 업의 표상. 그 밑에 보면은 태어날 곳의 표상 해 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혹은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년 결식이 딱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한생의 재생년 결식은 뭡니까? 그것이 그 생의 존재 지속심으로 거듭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일어나서 방황과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 되겠죠? 한생에 깨구리로 태어났다. 그죠? 깨구리로 태어났다. 이러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깨구리죠? 그렇죠?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생의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딱, 그죠? 깨굴하고, 그죠? 깨구리로 딱 재생연결식이 나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존재지속심으로 있잖아요? 계속 깨구리 방황가가 있잖아요? 방황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깨구리 방황가로 깨굴, 깨굴. 이건 지금 제가 표상인 겁니다. 님 있다.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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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이렇게 깨구리 재생연결식으로,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방황가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깨굴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딱 끝납니다. 됐죠? 죽음의 마음으로 딱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또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죠? 그 자원화 과정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죠? 그 깨구리가 있잖아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죠? 환심을 일으키다. 그죠? 그죠? 그 굉장한, 그죠? 밝은, 그죠? 행복한 그 표상이 있잖아요. 엄청난 광명으로 딱 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광명의 님이 있다가 딱 생겼다. 이러면 그죠? 그걸 대상해서 뭡니까? 그 광명처럼 밝은 곳으로 태어나겠죠? 천상 세계로, 그죠?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천상의 신은 뭐라고 할까요? 깨구리를 하고, 그죠? 수준이 깨구리 뱀 이런 것밖에 안 돼갖고, 그죠? 어때요? 그죠? 천상의 신으로 재생연결식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상의 신의 재생연결식이 또 거기서 흘러갑니다. 됐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일단 요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재생연결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지는가? 불교의 마음은 항상 대상을 따져야 됩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엄마야, 유식에서는 대상인데, 우리 유식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뭡니까? 유식에서 아래아식은 대상이 없지 않냐고, 저 밑에 기지에 깔려있는 마음. 그래서 아래아식은 대상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을 때는 뭡니까? 아리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불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리아식도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좀, 뭡니까? 유식 30송, 그죠? 그 성유식론에서 딱 밝히고 있습니다. 종근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유식에서조차,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는 유식에서조차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생연결식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지속심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한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327쪽 네 번째 줄, 그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중생들은 죽는 순간에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생겨나온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연결을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마음의 1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됐죠? 왜 해피름은 재생연결식을 제 앞에 적어놨을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고 한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한생과 그 다음 생을 연결하는 중간과정으로 존재한다고 북방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상자부불교하고 우리 북방 아비담마, 즉 우리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교학적으로 볼 때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류 혹은 중음 혹은 안따라바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북방불교는 북방 우리 저 설일체위부를 비롯한 북방 아비달마 불교와 우리 대승불교 유식부터 해서 죠 모든 대승불교는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왜 인정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까야의 부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죠? 그럼 북방에서는, 뭐요? 그럼 뭐 저거는 뭐, 그래 하고 뭐, 나는 뭐, 그 하는 걸로 돼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논의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한 사람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상국 때니까 경이 수천 개잖아요, 그죠? 그걸 해보면, 한 서너 개 경에서 보면은, 중류를 인정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류를 인정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딱 보면 어떻게 해놨겠어요? 이거를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그죠? 중류에 대한 논의가 상자부 안에서도 있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 장단점을 따지면 되겠죠? 그죠? 중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을 보면 되겠고요. 중류를 인정할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류를 인정하는 북방불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방불교에서는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49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49제 지내는 것은 중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49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우리 북방 모든 불교는 중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49제 지내야죠. 근데 상자불교에서는 49제를 안 지냅니다. 왜? 왜? 중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카페도 누가 그런 애 했어요. 내가 하도 가짜 내서 내가 답을 안 했어요. 바로 죽어갖고 죽자마자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게 뭐, 확률로 따져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자불교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중류는 상자불교처럼 다분히 악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뺐다는 조상신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럼 우리 북방에서 중류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죽어서 다음 생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뭡니까? 후손과 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 우리 49제 지내는 것은 조상과 관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자부 입장에서는죠. 막 혹시 누가 막 중류로 그거는 그죠? 한 어떤 다른 특정한 생의 몸을 받은 거로 봐버리면 간단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죠. 한 생에 몸을 받아 다음 생에 태어난 거로, 여기서 아기로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예, 간단 명료합니다. 오히려 중류를 인정해버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류에서 업을 짓는 거 하고, 한 생에 죽어서 업을 짓는 거 하고, 중류에서 또 업을 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뭐, 그죠? 좋은 그걸로 하면 그게 좋은 공덕이 되고, 뭐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북방에서는 북방식의 이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래 봐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죠? 우리 이제 상자부 입장에서는 아기로 태어난 걸로 봐버리면 되는 거죠. 아기는 그러고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그 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뭡니까? 불교 이전부터 우리 뭡니까? 뭐 동네 부여 이런 데 보면 조상신에 대한 거죠. 우리는 제사 문화가 이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불교가 들어와서 제사 지냈다 막 그거 아닙니다. 어제 기독교로 가는 뭐 핑계 대는 거 뭡니까? 기독교 하면 제사 안 지내야 된다 막. 와, 제사 음식 만들고 막 시어머니한테 그죠? 시달리고 막 골치 아파라 막. 그래서 막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제사는 불교 문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물론 북방에서 우리 49제 중류를 인정하니까 그 뭐 이쪽은 그죠? 근데 그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우리 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와 제는 보사타의 번역이고죠. 제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됐죠, 그죠? 뭐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아기로 태어난 거를 봐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남북방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죽어서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사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그죠? 뭐 그런 점 이제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죠. 그렇게 하고죠. 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죠. 뭐 그래서 뭐 중류가 있는가 없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 전다 해놨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28쪽에 그래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19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19개가 되는데,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 도표를 보면은
재생 연결 해갖고 동그라미 19개 딱 지났어요. 그죠? 그것이 재생 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29쪽입니다. 두 번째가 바왕가. 바왕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왕가를 존재 지속심으로 옵니다. 전에는 우리 초판에서는 잠재의식 이래도 옮긴 데 있잖아요. 그거를 재판에서는 전부 옮길 때는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습니다. 자, 바왕가는 그 밑에 보면은 329쪽입니다. 바왕가는 부에서 파생하는 바와 하고 안가를, 안가의 합성입니다. 바와 안가 해놨죠? 좀. 그래서 바와는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죠. 안가는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구성성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유분심.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개체의 존재를 연속시키고 상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 하겠죠? 제가 그저 한 개체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물론 몸뚱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하지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하나의 개체는 유지가 돼가지요. 그렇죠? 제가 동생이 된다든지, 제가 뭐, 그죠? 쥐가 된다든지, 소가 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나라는 개체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죠? 몸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지만은 그 유지되어 가고 연속되어 가느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지속심입니다. 존재 지속심이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거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존재 지속, 뭐가 존재 지속심이 될까요?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가, 그죠? 아까 그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이 계속해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흘러가는 것, 그거를 존재 지속심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뭡니까?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존재, 재생연결식하고 존재지속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죽음의 마음입니다. 사심입니다. 이 세 개는 똑같은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한 생에 있으면 그죠? 제일 처음에 존재, 재생연결식이죠? 한 생에 맨 마지막 마음을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왜 죽음의 마음입니까?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나니까 죽음의 마음이라고. 왜 재생연결식을 합니까? 한 생에 최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한 존재의 뭡니까? 개체의 연속성. 이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존재 지속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거는 다 뭐를 대상으로 가집니까? 한생이죠. 우리 맨 마지막 마음이 일어난 것을 여기서도 죽음의 마음이 되겠죠.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자화나 과정이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 맨 마지막 자화나 과정 뭐라 했습니까?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다섯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 다섯 번이 일어날 때 이때 뭡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업, 예, 업의 표상, 예, 태어날 곳의 표상. 업은 뭡니까? 뭐 어떤 강한 짓는 업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저 그죠? 뭡니까? 그죠? 뭐 뭡니까? 좋은 거 합시다. 가급적인 거죠. 예? 자기가 저 예를 들어서 막 본산매를 닦아 갖고 그죠? 확 닮은 표상을 봤어요. 그 닮은 표상이 확, 아 그건 표상이네 또 그죠? 업 있잖아요. 뭐 좋은 업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업의 표상. 그 업의 표상이 이런 종 경우는 우리 닮은 표상 있잖아요. 닮은 표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태어날 곳의 표상은 뭡니까? 천상 세계 혹은 뭡니까? 저 우리 그죠 축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깨구리가 있잖아요. 큰 깨구리가 깨불 예? 됐죠 그죠? 이것이 태어날 곳의 표상이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딱 여기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생 한 생의 그 다음 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뭡니까?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고 사라지면 뭡니까? 그 다음 생에 존재 지속심은 전부 뭡니까? 요걸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서 사라지고, 요걸 대상에서 일어나서 사라지고, 요걸 대상했다 됐죠, 그죠? 엄마야, 과거에 있는 건데 어떻게 대상이 되느냐고. 정신세계는 우리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어제 아침에 경험한 거, 어제 저녁에 경험한 거, 지금 내가 대상에 삼으면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아침에 끄니까, 그죠? 스물 몇 시간을 가서, 그죠? 한참을 기다려, 그게 오고, 저녁에 경험한 거 한요? 그죠? 뭐 한 여섯 시간 가서,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즉시에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불교에서는 아비다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시간 공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죠? 저 미국에서 경험한 거 뭡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있잖아요. 에? 어떤 그죠? 헬로 코제인 여자고 그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한생 되도록 그죠? 닮은 표상으로 그죠? 그 아름다운 그 뭐라고 줄리아 그죠? 자고 아무 상관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줄리아 이러면 저 닮은 표상이 확 떠올라요. 그죠? 그래가 죽을 때 그게 있잖아요. 그 줄리아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죠? 그 줄리아의 닮은 표상이 딱 뜨는 거. 그거는 미국이라고 여기서 닮은 표상이 안 뜹니까? 뜰 수밖에 있고요. 그것이 어떤 표상으로 되면 다음 생에서 그거는 뭡니까? 바로 즉시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은 아비다마에서는 개념입니다. 됐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시간적으로 가깝다, 뭐, 그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극락세계 가겠죠. 그런 거 실제로 우리 대승불교에서죠. 나무아미 탑을 10번 염하고 죽으면은 극락세계에서, 저는 아비다마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면 아비다마적으로 극락세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장 비고, 그, 서운이 잘 나와 있잖아요. 신통력으로 그 극락세계 하나 못 만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보살이, 그죠? 대보살의 원력을 가진 보살도 있고,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그 극락세계 하나 못 만들 것 같아요. 좀 표정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불교 신자가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죠? 다 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엄청난 거를 경험하면서 있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있잖아요. 부처님을, 꼭 나무아미 탑을 하죠. 부처님을 딱 염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이 선체에 안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극락세계 태어난 것을 발언해서, 그죠? 쭉 수행을 해와서, 그죠?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염하면서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반드시,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 지속심으로 옮겼고요. 왜 존재 지속심이냐면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한 개체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 지속심으로 이번에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는 바와 안가 있는 바와를 존재로 옮기고요. 안가는 구성 요소입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 지속심이겠죠. 특히 존재 지속심으로 옮긴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불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서양으로 갔습니다. 영어로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수로들이 멋지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거를 영어로는 life continuum으로 이미 저 영미에서는 그죠? 그렇게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330쪽이죠. 그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life continuum 해놨죠. 뭐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생명 연속체겠죠. 그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